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태리 로마의 구글 지도 화면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트레비 분수 맛집 해서 트레비 분수 근처에 맛집을 찾아주었는데 여러 군데를 대충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일키안티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일키안티를 누르면 전체적인 개요가 나오고 메뉴가 이렇게 쭉 사진으로 나타나고요. 고객들의 리뷰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들 쭉 보고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일키안티가 좋다, 내가 예약을 해보겠다 하면 여기 통화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통화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찾기 쉽도록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하시고요. 이 장소를 동행자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 장소 공유를 누르면 누구하고 공유할래 하고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집을 지금 당장 여기서 찾아가고 싶다 했을 때 바로 경로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실 때 해외 숙소에는 아직 최신 스마트 TV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글 없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의 숙박지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영상을 숙박지에서의 TV로 바로 볼수 있다는 즐거움이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도 모두 TV에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도 바로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KBS 뉴스를 틀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이 뉴스 화면을 여행지에서의 TV에서 미러링해서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이와 같은 화면이라고 한번더 내리시면 여러분들은 요 뒷페이지에 보통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자주 쓰기 때문에 스마트 뷰 기능을 앞에다 빼놓았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뷰 기능을 키시고 여기 MHL 동글을 키면 바로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TV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뷰가 연결이 됐고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이 참고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가 최근에 사신 스마트 TV라면 MHL 동글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스마트 뷰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TV를 켜놓고 바로 앞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 뷰 기능을 키시고 TV를 키시면 미러링을 바로 시작한다고 나오죠. 제가 이 화면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현지 언어를 전혀 몰라도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그런데 해외여행 시 만일에 대비해서 동행하는 사람과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구글 지도의 홈 화면에서 관리하는 아이콘인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위치 공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시게 되면 새 공유가 나오죠.
이 새 공유를 누르시면 1시간 동안 또는 1시간 단위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4시간까지 아니면 이 위치 공유 기능을 사용 중지할 때까지 공유하겠다 하는 거죠. 누구와 공유할 건지 쭉 보시면 제일 뒤에 보면 더보기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글 주소록에 Gmail을 등록해 놓은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재산 Gmail 주소가 나오죠. 이 사람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그 사람에게 제 위치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사람과 위치를 공유했는데 현재 우리 집사람이 뭐 잠을 자고 있고 집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10시간 전부터 이 위치에 있다. 저희 집에 같이 있는 겁니다. 공유하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장동익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그 3,500명 가리킨 분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강의가 사실은 여행, 그 자유여행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특히 인공지능 또는 뭐 딥러닝의 이 기술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이제 스마트폰이 PC나 노트북보다 훨씬 똘똘해졌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뭐 엄청 똘똘해졌고요. 그러나 성능,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성능은 스마트폰이 형편없어요. 이게 노트북이나 PC에 비해서 뭐 워낙에 그 이 작기 때문에 그 성능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다 하는 걸 알고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뭐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하면 되시죠? 껐다 키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앱이 어떤 기능이 잘 되시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앱을 그냥 지우셨다 다시 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걱정하세요? 아니 세상에 그 앱을 지웠다가 그 다시 그 다운받으면 그때까지 데이터 다 어디로 갑니까? 큰일 나죠? 아니에요.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기술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앱들이 거의 모든 앱들의 데이터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클라우드로 가지 내 헤드폰에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지웠다 다시 올리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나 카톡은 조심하세요. 그러면 해외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왕초보 해외 자유여행하기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쭉 그 여행 다니면서 여행사를 따라다닌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 데리고 갈 때 그때 제외하고는 전부 제가 기획을 해서 쭉 다녔는데 그걸 다 소개할 시간은 안 되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여기 우측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새로 나왔죠. 요거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큰 화면은 요게 이제 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아시겠죠? 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제 핸드폰 화면이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핸드폰 가지고 주로 오늘 구글 번역 또는 구글 지도, 구글 맵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획하는 부분은 오늘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 스마트폰에서 이 한국말로 해갖고 이 세상 어디든지 댕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최근 들어서도 선교 활동 때문에 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도 갔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가서 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거기에 코이카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케냐나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도 가르치고 뭐 선교사들도 가르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여행도 좀 했는데.
전부 저는 한국말로 하면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건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제 미얀마 지역에 했었는데 요즘 쿠데타 때문에 정말 큰일이네요. 또 가볼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미얀마는 당분간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가셔서도요, 여러분들 미얀마어를 하나도 몰라도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다 댕길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핸드폰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글 지도를 좀 열겠습니다. 아, 구글 번역을 좀 열겠습니다. 구글 번역. 자, 구글 번역에는 크게 그네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에서는 이네 가지 기능을 다 골고루 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이 요 가운데 대화라고 보이시죠? 대화. 제가 대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좌측에 한국어라고 돼 있죠. 그게 출발 언어입니다. 출발 언어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103가지 언어예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을 엄청 오래 썼거든요. 벌써 한 6년이 넘었었는데요. 번역의 기술이 기술이요. 지금 제 얼굴을 보시는 분은 보실 텐데 기술은 이렇게 발달합니까? 이렇게 발달합니까? 기술은 이렇게 발달해요. 제가 처음 번역 그 앱을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나라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번역 기술은 많이 발전을 시켰지만, 18개 언어까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의 품질에 관한 한, 죄송하지만 구글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죄송하지만 이 어떤 편의상 우리가 카톡에서 쓸때뭐 아니면 네이버 자체에서 쓸때이 일부 강의할 때좀 가르쳐 드리기는 하지만 이 본격적인 번역에 대해서는 그 제가 구글 번역만 가리킵니다. 물론 돈을 내고 사시는 프로그램들도 앱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 구글 앱을 쓰시면 돈 내시고 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출발 언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는 한국어를 써야 되겠죠.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이 영어라고 지금 돼 있죠. 이것도 역시 백제가지인데 이 중에서 다른 언어로 쓰시면 되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보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걸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집에서 이걸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니까 대화라는 게 있죠? 대화? 그게 이제 동시통역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념 여행으로 로마를 한 12박 갔다 왔어요. 이태리 일주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태리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이태리어를 잘 못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번역이 거의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쓰지는 못했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대화를 누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지요? I am going to school now. How can I go? 여러분들 그 영어로 된걸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세요. 들으셨죠?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요, 제가 얘기를 하면 금방 영어로 나옵니다. 제가 You may turn right on the next traffic light.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쓸만하시죠? 예. 아주 뭐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게 수준이 말이죠. 미국 친구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어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절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물어봐요. 다른 말로. 그죠? 네, 뭐또이 바디랭귀지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달을 했어요. 이제는요, 이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시통역의 기술이
어마무시하게라고 얘기해. 별로 틀리는 게 없어요. 저는 그 3년 전에 1000페이지나 되는 내비게이터십이라는 리더십 그 한국 책자를 그 구건서 논문서라고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내비게이터십이라는 리더십을 개발했어요. 제가 아 그 친구가 이거 저 글로벌라이즈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네 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 영어는 제 일생 동안 썼기 때문에 야 내가 영어는 내가 해줄게. 1000페이지 나중에 책을 받았는데 세상에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를 번역 초벌구이 하는데 4년 전에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4시간 걸렸어요.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놀라보신 분들이 없으신가 봐. 4시간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강의가 엄청 많을 때야. 그러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저녁 때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7개월, 그때만 해도 번역의 품질이 지금 같질 않아서 colloquial English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화체 영어라 그러면 고칠 게 하나도 없지만 이게 내가 책으로 퍼블리시해야 되니까 이 고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7개월 만에 번역을 끝냈어요. 그해 말에 2017년 말에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케냐에서 제일 먼저. 네, 그와 같이 이 번역의 품질은 대단하다. 우선 대화를 보셨어요. 요건 짧은 문장을 할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 문장이 조금 좀 길어지면 요 대화로 안 됩니다. 요 우측에 영어라는 거 바로 밑에 보니까 마이크 보이시나요? 제가 마이크로 할게요. 이제는 말로 하면 그것이 문자로 되는 거 소위 우리가 STT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speech to text, 말로 하면 문자가 돼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번역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미래인재 교육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늘 미래인재 교육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에 자유여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번역된 거 보셨죠? 요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스피커를 누르겠습니다. Today I am teaching future talent education with professors. After listening to today's lecture, I hope that you will not have confidence in free travel abroad. 어떻습니까? 잘 이해되시나요? 놀랍죠? 이게 이제 제가 그 번역 하는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만 갖고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기법들을 좀 배우시면 여러분들 이제는요 무슨 뭐 영문과다 불문과다 애들 학교 보냈다가는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출한 친구들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STT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제 제가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태리 제가 갔을 때 그 저는 유레일 패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유럽에 가면 유레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거의 급행인데 국가 간에 쭉 다니면서 하는데 여행 가실 때 그걸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성수기에 가지 않고 주로 비수기에 가기 때문에 비수기에 갈 때는 그런 패스를 사가니까 손해더라고요. 그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태리 갈 때도 제가 그래서 미리 그 기차표를 안 샀어요. 비수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직접 그 개찰구에서 표를 사시면 30% 40% DC가 돼요. 여러분들 미리 사시면 DC를 잘 못 받으세요. 어찌됐든 그런 그 개찰구에 가서 내가 표를 탈 때 그때 이제 이태리 사람한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이태리 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또 이태리 말 그 사람이 이태리 말로 하면 한국말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어디 가서든지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미얀마에서도 통합니다. 미얀마에서도. 근데 대체로 웬만한 나라가 이 영어는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번역품질보다는 영어가 좋기 때문에 영어만 이렇게 주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언어나 OECD 언어들은 뭐 거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제 ITT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미지 투 텍스트예요. 사진 찍으면 번역이 돼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 이태리나 뭐 이런 데 갔을 때이 출발 언어를 이태리어로 해놓고 사진을 딱 찍지 않습니까? 어떤 문자화된 건다 찍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카메라를 켜고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좌측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으시죠? 제가 어디에 가보니까 문서 있는 걸 하나 찍어볼게요. 카메라 누릅니다. 스캔하기를 눌렀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하면 그 일부만 되죠. 그냥 모두 선택을 할게요. 일부만 번역해 주지만 모두 선택했어요. 벌써 번역이 됐습니다. 예. 않았군요. 예, 출발 언어와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로 벌써 바뀌었죠? 읽어드려 볼까요? NAVIGATORSHIP 은 마음,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영혼이 충만해지고 삶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요거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냐에 갔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게 스와힐리어로 되겠죠? 스와힐리어로 벌써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스와힐리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3 가지 언어로 어느 순간에 바로바로 바뀝니다. 내가 미얀마 가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해놓고 미얀마어를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뭐그 사람한테 이렇게 읽어준다든지 뭔가 해서 쓸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디 식당을 갔어요. 미얀마를 뜻 갔는데 식당에 가면 메뉴가 영어로 돼 있는 메뉴 보셨어요? 비싼 집 아니면 없어요. 비싼 집도 없어요. 다 미얀마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아무 문제 없죠. 자, 보세요. 제가 마침 어디 누구 강의를 했더니 스타벅스 그 커피 카드를 저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스타벅스란 거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로. 보세요. 즉시 번역입니다. 스타벅스가 뭐라고 나오나요? 잠깐만요. 이게 영어를 스와힐리어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한글로 해야 되는데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한글로 스타벅스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안 나올 거예요? 스타벅스 나오시죠? 한글로 나오죠? 이게 이제 즉시 번역인데요. 카메라에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즉시 번역이 하는 게 있고 카메라로 찍으면 번역해 주는 게 있고 내가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가져와서 번역해 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 댕기다가 막 미얀마어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들었는데 듣는 건 알겠는데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바로 이렇게 보시면 그걸 또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그 도로구나 하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길거리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즉시 번역 가지고 찾아댕길 수 있습니다. 번역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 댕기는 거죠, 그죠? 댕기는 것도요. 구글 지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구글 지도는 이 세상에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품질이 최고입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도 일본에 가서도 이 구글 지도가 일본 자체 앱이나 또는 유럽 자체 앱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내가 구글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지도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제가 전부 다 한국말로 할 거예요. 전부 다 한국말로. 자, 요거 지금 우리 집 선에 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 아시나요? 대부도? 요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네. 자, 대부도에 지금 있어요. 저도 지금 대부도에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 이태리 로마라고 한국말로 해볼게요. 이태리 로마. 로마 나왔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이거 다잘 아시나 봐. 예,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뭐 미얀마의 무슨 뭐 어떤 도시 뭐 이런 것도 그냥 한국말로 하시면 찾아줘요. 요거 몇년안 됐어. 몇년안 됐어. 이제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길찾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볼게요. 경로, 출발지, 마이크 키고, 포로 로마노. 포로 로마노라는 데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로마를 지우고요. 트레비 분수. 내가 트레비 파운틴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냥 분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좌측계. 14분 걸리는 게 이게 소위 자동차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자동차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대중교통이에요. 대중. 유럽에는 대중교통이 세 가지가 있죠. 지하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램이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요건 지금 이 트램입니다. 아, 밑에 나와 있는 거, 저 추천 경로에 나온 거 버스가 나왔어요. 그죠? 버스 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보시면요. 요거. 요게 뭐예요? 현위치예요. 현위치를 딱 누르면 파란 동그라미가 생겨가지고 그걸 딱 지금 누르면 한국이 나오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걸 딱 누르면 그걸 따라가시기만 하면요. 세상에 저는 이 구글 지도는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2000년, 2001년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구글이 그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아주 큰돈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이태리 갔을 때 제가 2011년도에 갔습니다. 2011년도 갔을 때 이거 가지고 정말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나 뭐, 그 티맵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가끔 가다가 GSP가요. 엄청나요. 한 10m쯤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걸어갈 때 아주 이거 골치 아픕니다. 한참 좀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런데요. 저는 구글 지도 벌써 쓴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요. 1m도 안 틀려요. 예, 그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가 무지무지하게 이 길이요. 미로입니다, 미로.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거 따라가기만 하면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에 뭐몇 번을 타면 어떻게 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능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우측을 누르시면 요거는 이제 우버입니다. 우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구글 지도에서는 두 가지로 우버 블랙과 우버 밴입니다. 우버 밴은 좀큰 차예요. 이거 물론 이거 예약할 때는 한국말로 안 되죠. 이거 예약할 때는 영어나 이제 이 이태리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런 예약하는 거는 천상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최소한도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타자 댕기는 법 배우셨어요. 네, 아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위치 공유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 공유서부터 보다 어떤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나라도 요즘 그 네이버 지도, 뭐 티맵 이런 것들이 근처 식당 아니면 식당 같은 거 찾아주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요새 뭐 수용 미식회라든지 삼계천왕이라든지 허영만의 뭐 백반기행 이런 집들 찾아가면 거의 확실하게 좋은 집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속초 수요 미식회 맛집 그렇게 찾아가시면요, 아, 그거는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속초 3대 천왕 맛집 그집 찾아서 한번 봐요 확실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변 음식점 하고 들어가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이 구글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외국 그 앱을 자꾸 칭찬해서 미안한데 해외여행 다니려고 할수 없어요. 제가 아까 그이저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트레비 분수 맛집. 한국말로 했어요? 예, 네, 맛집 다 이렇게 찾아줘. 이 중에서 뭐 괜찮은 것들 눌러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 사진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좋은 집들 예약하고 거기서 경로라는 걸 누르면 그 집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길도 아까 보셨듯이 걸어가는 길, 차로 가는 길, 또 대중교통 타고 가는 길, 이걸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정말로 편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지도, 뭐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번에는 그 위치 공유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행 가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죠? 정말? 아주 진짜 참 불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이걸 뭐 워낙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지만 제가 잘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기계체예요, 정말. 내가 다 해주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냐고 또 야단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길 놓치면 이거 큰일이죠, 그죠? 이 그때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제 계정을 눌러보시면 위치 공유라는 게 나와요. 계정을 눌러보시면 보시면 새 공유라는 걸 누르실 때 요게 이제 한 시간 단위로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2, 3일, 2일, 3일, 4일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 기능을 중지할 때까지 내가 별도로 중지하기 전까지. 이제 이건 아까도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스톱할 때까지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치 공유를 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위치가 공유가 돼서, 지금 제가 공유된 정보를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그냥, 오케이. 여기 진선에 누르면 우리 집사람이 대부도 우리 집에 있는 게딱 나타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 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원고는 다 됐는데 한 8월이나 될까요? 이게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혹시나 여행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이에요. 제가 비엔나 한번 갔을 때거든요. 비엔나에 근데 갑자기 궁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뭐이 유럽에 가면 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갔는데 우리 그 호텔 바로 앞에요. 거길 구경을 하러 갔는데요. 갑자기 차가 두 대가 뚱 서더니 관광차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서 저희도 막 쫓아가서 이제 가이드 설명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설명 조금 하고 사진 딱 단체 사진 찍더니 그냥 버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궁은 워낙, 갑자기 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궁이 워낙에 유명해서 뭐 CC 박물관도 있고 그 안에 볼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봐야 진짜인데 궁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참 과연 여행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자유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뭐 피곤할 때도 있고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는 이 동굴, 조그만 동굴, 콤즈라는 걸 제가 쓰는데요. 동굴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한국 테레비 프로그램 다 봐요. 뉴스도 보고요. 왜 핸드폰에서 볼수 있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나가시면 사실은 그 한국 그 콘텐츠를 못 보는 것도 사실 좀 그한데 다니시면서 한국 콘텐츠를 마음대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이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간단히 제가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분들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이게 젊은이들은 뭐
제가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젊은이들도 지금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걸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생들도 요즘 많이 가르치는데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면 아주 신기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기술의 발전해서 오는 우리의 행복감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참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카톡 교실 때 얼마나 배우셨어요? 한 시간 이상 배우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잘 쓰시나요? 잘 쓰세요. 왜? 생활에서 써보니까 편리하고 안 쓰면 불편하시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면서 이렇게 행복감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쓰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에서 쓰는 그 구글 지도 가지고 기획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대체로 전체적으로 우선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시려면 요새 책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나라별로. 좋은 책도 많고요.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서부터도 도서관에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책방에 가면 뭐 좋은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쭉 골라서 가장 좋은 책을 한두 권 사시고요. 그 중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트립어드바이저.com에 들어가시면 가야 될 곳들을 이렇게 순서별로 쭉 정리해 놓은 거,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벌써 트립어드바이저는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썼어요. 제일 좋고요. 지금도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일정을, 세부 일정을 잡는 걸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일정이 다 잡힌 다음에 호텔을 어떻게 정할 거냐. 호텔은 역시 중앙역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 가장 가까운 데서 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행장에서 중앙역까지 가는 그 소위 고속열차라든지 보통 그런 교통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서 이제 바로 무거운 짐들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해보니까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또 교통수단, 뭐 지하철부터, 뭐 트램서부터, 버스서부터 그런 교통수단이 항상 제일 좋아서 내가 꼭 택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디든 가기가 좋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텔을 고르는 방법도 이제 책에서 좀 설명을 드린 거는.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거는 익스피디아.com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익스피디아.com이 여태까지 제가 써본 중에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은 이제 부킹닷컴이라고 있어요. 그게 현재로 제일 좋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역시 좀 아직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골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불란서 같은데 무슨 뭐이저 남부 프랑스 같은데 뭐이 지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는 역시 부킹닷컴보다 에어비앤비가 훨씬 좋더라. 뭐 이런 거를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 좀 추천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세부 여행 계획 짜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이 지금 나와 있죠? 노트북이에요. 핸드폰은 좀 끌게요. 핸드폰은 좀 끄고요. 요걸 전체 크게 하겠습니다. 대리로마가 나오겠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아까 같이 포로로마노 한번 쳐볼게요. 포로로마노. 아, 찾아줍니다.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포로로마노. 근데 이제 여기서요. 내가 그러니까 책도 보고 트립 어드바이스도 보고 또뭐 요새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좋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뭐 세계 테마계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 그거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딱 여기다 찍어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경로 바로 옆에 저장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요런 표시로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 자, 요걸 하나 저장을 하고요. 이제 전 저장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레비 분수 한번 가볼까요? 분수. 트레비 분수 쳐놓은 게 있네요. 트레비 분수 찾아줍니다. 역시
또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다좀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보실까요? 여기서 조금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지역을 좀 키워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요 하트가 들어있는 저장 표시가 싹다 나오죠. 그죠? 여기 호텔도 어디 정하면 이제 호텔이 정해져요. 거기서부터 내가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하고 딱 누르면 대중교통 노선이 나와요. 네, 대중교통 노선이 나와서 그 대중교통을 찾아서 뭐 어떻게 갈 건지 이와 같이 선들이 나와서 하여튼 정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경, 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로마 중앙역이거든요. 테르미니. 그다음에 이게 로마 국립박물관인데 제가 이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길 경로를 눌러서 로마 중앙역. 이 대중교통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 로마 뭐였었죠? 로마 박물관. 자, 이렇게 보니 국립박물관이네요. 요것은 이건 대충 걸어서 가는 게 지하철로 걸어서 4분이에요, 그죠? 걸어서 4. 요 걸어서 가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출발해서 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지역을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눌러 보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한 시간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걸로 가면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 구글 지도에서 모두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거 여러분들이 책자를 사 보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댕겼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사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보다 죄송하지만 형편없게 가이드해놓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간게 아니라 막 그냥 희한하게 가고 하는데 이 구글 지도 가지고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면 이렇게 그룹핑도 하고 매일 어디까지 갈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왜 트레비 분수 맛집하고 불렀잖아요. 대충 어디까지 가면 점심시간이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면 뭐 어디 어디 맛집 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맛집도 저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태리 말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하시면 거기가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당을. 좋은 식당은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이렇게 좀 중요한 식당 같은 거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하여튼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는 뭐 이렇게 구글 지도와 구글 번역만 갖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트립어드바이저라든지 또는 그이 엑스피디아닷컴이라든지 뭐 부킹닷컴 그 이외에 몇 가지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그 앱을 확실히 아시면 이큰 문제 없을 거고 각 나라마다 뭐 뭐를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요새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 아주 충분하게 나오고. 저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워킹이나 핸드폰 책을 쓰기 가리키는 것도 저의 그 아주 남은 인생의 큰그 사명이지만 이 여행도요. 사실은 여행이 그, 이 가족들의 행복감 또는 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감을 늘리는데 굉장히 크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또 자유여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보람이 굉장히 클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여행의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행을 다니시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으세요, 그죠? 근데 사진, 그 많은 사진 찍어놓고 다시 들어가 보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다 이렇게
디지털로 어디 저장이 돼 있든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는 그 나라에 맞는 음악 같은 거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자막 같은 거다 표시를 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됐고 그때 어떤 특별한 상황 같은 것도 자막으로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 한 5분, 10분짜리의 동영상을 이렇게 전부 다 지역별로 만들어 놓으시면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대형 TV나 또는 빔 프로젝터나 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노트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서로 공유하기도 좋고요.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요 정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